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규모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겠습니다. 자,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 지난 주말 미국의 이제 PC가 좀 발표가 됐죠. 일단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화되면서 미증시에도 일단 충격을 줬고 그에 맞춰서 국내 증시 역시도 일단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플레 우려와 긴축 우려가 주중반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주말이죠. 이제 3월 4일부터 중국의 양회가 이제 시작이 됐죠. 이제 정협이 4일, 전인대가 5일 시작이 되면서 중국 양회가 개막이 된다는 점이 일단은 어느 정도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초반에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고 그러면 주 중반 이후로는 지수가 일단 반등의 구간을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뭐 절망하는 흐름보다는 주가가 조정받을 시에 매수할 수 있는 좀 기회로 삼자 이렇게 좀 포인트를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PC가 이제 예상치보다 상회하면서 3월에 FOMC를 통해서는 매파적인 의견이 좀 더 득세할 것으로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고 한편에서는 금리를 이제 50BP도 인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기준금리 6%도 일단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우려감은 시장에 전반적으로 약세를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외국인들의 수급에도 일단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 초반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종목 중에서 기관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오랫동안 좀 수혜됐던 종목 중에서 좀 밸류 부담이 크지 않은 종목군들로 시장을 좀 접근해보자 이런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네, 중국 양회를 통한 경기 부양 기대감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그동안 좀 상당히 좀 많이 좀 그 소외를 받았었던 종목이죠. SK스퀘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에서 일단은 지금 인적 분할한 투자 회사로 작년 2021년 12월에 이제 분할을 했죠. 그래서 주요 이제 포트폴리오 회사로는 SK하이닉스, 11번가 등 일단은 이런 회사 등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회사들에 대한 지분 가치, 특히 이제 SK하이닉스는 지분을 약 20% 정도 갖고 있는데 이 가치만 약 13조 정도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11번가나 팀의 모빌리티 등 비상장 회사들의 가치 역시도 일단은 5조 원대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SK스퀘어의 시총이 5조 5천억 정도 해당이 되고 있어서 지금 순자산 가치 대비 약 72%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좀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년도 실적은 예상했던 것처럼 SK하이닉스가 일단은 좀 좋지 않은 실적을 나오면서 SK스퀘어도 대규모 적자를 실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일 공시를 보게 되면 자본준비금 감소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 자본준비금의 6조 9천억 중에서 1조 원을 감액해서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 배당이 가능이 이게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일단은 주주 환원 정책에 일단 본격적으로 좀 시동을 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기관들 수급도 보게 되면 5일 연속 순매수를 해주면서 기관의 러브콜을 좀 받고 있고 그런 상황들 본다 그러면 SK스퀘어가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고 SK하이닉스도 주가 흐름이 일정 부분 안정화를 찾는 가운데 자산 가치가 일단은 높아질 수 있는 SK스퀘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볼만한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서 오늘 밸류 부담이 낮은 종목 중에서 SK스퀘어를 뽑아봤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SK스퀘어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